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브리엘 오보에를 태평소로 바꿔서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제가 처음에 태평소 불 때부터 요거는 가브리엘 오보에는 한번 태평소로 해서 불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물론 게을러서 안한 것도 있지만 곡이 많이 어려웠는데요.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악보화했고, 오늘도 연습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연습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위에 요거 있죠? 이거 보면서 그 아저씨가 오보에 부는 거 있어요. 이거를 좀 체크를 같이 해가면서 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악보도 굉장히, 제가 볼땐 악보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 정간보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되게 안 맞고, 그래서 유튜브 이 아저씨가 부는 거 보면서, 음계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마디의 첫 번째는 도레도시도죠. 도레도시도도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도레도시도도 도레도시도도 도레 도레도시도도 보시면은 같은 음 도도 맨 뒤에 같은 음 찍어주실 때는 도에서 도 불어주시다가 시를 탁 쳐줘가지고 마지막에 도 점방 찍어주시고요. 다음에 파솔 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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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레 도 옌병 기네요. 파솔 주르륵 내려가는 파솔 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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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레 도 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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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레 도 느낌은 잘안 나네요. 도레도시도도 파솔파미 파미파미레도 네, 넘어가죠. 다음이 도, 파, 솔, 파, 미, 파, 미, 레. 여기까지는 쉽죠. 이렇게 해서 1마디는 쉽습니다. 도, 레, 도, 시, 도, 도, 파, 솔, 파, 미, 파, 미, 파. 파, 솔, 파, 미, 파, 미, 파, 미, 레, 레, 도, 도. 도, 파, 솔, 파, 미, 파, 미, 레. 레가 되게 기네요. 레 다음에 2마디 내려와서 레 파미 레 도시도 한 번만 더 들어볼까? 레 파미 레를 되게 작게 부는 것 같아요. 도시도도 여기까지 해서 2마디 중간까지 했고요. 다음에 높아지는 거죠. 도라솔솔파파 아저씨 되게 멋있게 부네. 도라솔솔파파 이거를 텅깅을 해야 되나? 도, 라, 솔, 솔, 파, 파.
이 녹음을 도에 녹음을 좀 넣어서 올라갈 때 좀 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도라 솔솔 파파. 다음에 다시 이마디 맨 마지막 도라 솔솔 파파 미파 미파레. 여기 도라솔솔 파파는 똑같죠? 다음에 미파 미파레. 도라솔솔 파파 미파 미파레. 다음에 3마디 이제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레레 파시라라. 레레 파시라라. 다음에 더 높아지는 3마디 중간부터 파 높은 레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보시면은 파레 하고 레 쭉 밀고 이 텅깅을 쓰든지 밑에 방점 찍어주든지 해서 레레 한 번 더 쳐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까지는 올려주셔야 됩니다. 아, 도구나. 이렇게 해서 레까지 커버를 해주시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도레도시도로 돌아갑니다. 아저씨 입맛 따시고. 그쵸. 도레도시도도 4마디 첫 번째. 아, 다시 도레도시도도. 다음에 파솔파미파미파미레레도도. 아,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솔파미 파미 파미를 지워볼까? 이게 맞는 것 같아. 파솔파미 파미레도 파솔파미 파미 파미레도. 중간에 있는 파미는 거의 씹으셔야 이게 음계가 음계가 아니라 속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파솔 파미 파미 파미레도.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도를 쭉 미시다가 다시 4마디 마지막 도 파솔 파미 파미레. 쭉 미시다가 요 5마디 첫 번째 있는 레도 5마디 첫 번째 있는 레도 이 미파미 바로 앞에 있던 미파미 레에서 끌어오는 레라고 생각을 하시고 5마디 첫 번째 불 때는
레 끝나면서 파미레 도시도도라고 가는 거죠. 레를 그냥 일부러 한 번 더 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파솔파미파미레 레 파미레 도시도도 도시도도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오마디 중간 도라 쏠쏠 파파 도라 쏠쏠 파파 다음에 똑같이 도라 쏠쏠 파파 도라 쏠쏠 파파 파미파레 미파미파레 방금은 6마디 첫 번째죠? 이거 올려드릴게요. 다시 6마디 첫 번째 레레 파시라라 한번 더 들어봅시다. 미파미파레 5마디 끝 다음에 6마디 레레 파시라라 방금 이게 6마디 전체였죠? 레레 파시라라 다음에 바레 높은 레 쭉 밀어주고 마지막에 레에서 방점 두 개 찍어가지고 6마디 마지막 레레까지 쳐주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레 파시라라 다음에 바레 높은 레 빡 쳐주고 자꾸 제가 도로 부네요. 바레 레는 조금 힘이 듭니다. 네. 입도 안 풀고 그냥 바로 하려고 하니까 어지럽고 그렇지만 레까지 쳐주신 다음에 다음에 7마디 들어가겠습니다. 레레까지 치면서 힘 빼주고 계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음악을 따라가는데 이 아저씨는 이게 반복할 거예요. 이 아저씨는 4로 돌아가가지고 4, 5, 6 한번 더 끌고 올 겁니다. 그리고 7을 불 건데 일단 악보는 이것만 있으면 되죠. 1, 2, 3, 4, 5, 6, 7인데 이 아저씨는 1, 2, 3, 4, 5, 6, 4, 5, 6, 7로 분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 아저씨 거 많이 들어주세요. 레, 레레까지 쳤고 쭉 미시고 7마디 들어갈 때 시라파 솔솔 시라파 솔솔 미라솔파 힘 주셔가지고 여기서 시 길게 뽑아주고 힘을 빼면은 이제 이 아저씨 버전의 넬라 판타지아 가브리엘 오보에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7마디만 따라서 불어보겠습니다. 그 호흡을 얼마나 가져가실 건지는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기 호흡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악보 자체가 그 개인의 악보는 물론 있지만 개인의 기량에 따라서 호흡을 얼마나 가져가는지가 정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불고 싶은 만큼 부십시오. 네. 시라파 시 낮아지는 거죠? 높은 시라파
파파솔솔. 소리 기네요. 미라솔 파. 다음에 미미로 끌어주고 미로 끌다가 마지막에 끝낼 때 높은 시로 쳐주고 해서 끝내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간부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최대한 이 음계만 보시고 호흡의 길이는 이 영상을 참고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